Next win.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들 마지막에 너무 잘해서 질 수도 있겠다. 진짜 모르겠다라 생각했어요. 정희가 하고 싶은 무대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종 우승팀 위너는 A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A팀이 위너가 드디어 위너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평생 오늘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데뷔 앞으로 쭉 더 이 여섯 명이랑 같이 음악을 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팬분들 앞에 다시 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무대 B팀 굉장히 잘했거든요. 물론 A팀도 잘했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이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진정성을 춤에 담고 싶었어요. 집중만 잘하면 된다. 리허설 할 때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아니겠지.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이번에 많은 춤이라서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연습생 하면서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저희가 지났던 생활 그런 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심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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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뻐요? 뒤에서 나오는 형 오빠 파티 갈까? 형 내 이상형이에요. 진짜 이쁘다. 태연아. 어. 와. 나 사랑에 빠지고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본 모습을 좋아해 달라고. 형 이번 스위치는 멋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뻥치시네 이거. 이거는 진짜 키스였어요 지금. 언제 오나. 안 떨리나 봐요. 그러니까 떨려요. 아, 떨려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본에 없는 칼 같은 질문 한두 개씩 할게요. 보면서 그녀에게 한마디.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 안 하네. 대단하네.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아.
애기의 무대 만나보시죠. 다음은 B팀의 무대인데요. B팀 이제 올라올게요. 마이크 받을게요. 빨리. 밥이 어머님 그 얘기만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감정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애들도 형 왜 이렇게 우냐고, 본방학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 걱정하고 막. 수고하셨습니다. 만큼 보여주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콘서트 하는 마음도 그렇게 늘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후회 없이 즐기고 있다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콘서트 만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슬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당연히 B팀 이기죠. A팀. B팀. B팀이요. B팀이요. 델타 파이팅. 팀 A 파이팅. 당연히 무조건 B팀. B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A팀과 B팀 마지막 승부를 펼칠 각 팀의 선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넥스트 윈 MC 유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대성입니다. 드디어 위너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 그 첫 번째 라운드 A팀 무대 만나 보시죠.
B팀의 멘토였던 우리 태양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무대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그 뭐야 태연이 대단하죠. 정말 오늘 태연군 머리 때문인지 몰라도 더 이게 더 즐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B팀의 무대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네, 지금 만나 보시죠. Welcome! 준비됐어요?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boy. 안녕! 안녕! Just another boy, boy. Bam! 공기 좋고 내용상 조명 좋고 나 위한 거리 솔로 6시로 더 boy. Clap, clap, clap your hands now. 이 밤이 외롭다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해 clap, clap, clap your hands now. 찬바람 불어올 때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가비 안녕. 네, 지금까지 2번 B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몰입해서 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나는 왜 춤을 출까?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춤에 제 이야기, 제 감정을 녹여버리니까 뭐 입도 잘 되고. 돌아오는 백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적이고 강렬하고 남성미가 넘쳐서 정말 마음을 뺏겼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각각 한 무대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팀 내려옵니다. 하이 바비. 안녕. 하이
바비. 안녕. 엄마는 수고했다는 말뿐이 못하겠다. 이거 고맙고. 엄마는 수고했다는 말뿐이 못하겠다. 이거 고맙고. 앞으로도 지원아, 너 꿈을 펼쳐가는 지원이가 되길 바랄게. 응? 지원이, 너의 예명인 CYD 킴. 사랑한다. I love you. Bye. 사랑한다. I love you. Bye. 늦지 않아도 잘 하루가 됐고, 보고 싶다. 사랑해. 보고 싶다. 사랑해. 지원아! 기나긴 배틀의 이 마지막 무대입니다. 만나 보시죠. 저 위에 반짝이는 별을 쫓아서 어두운 밤 하늘의 별처럼 나도 반짝이고 싶어. 난 좁은 계단 위에 올라 한 걸음만 걸었니 휘청거리. 동생이 너무 딱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큰 키로 일어서가지고 큰 플랜카드 막 흔드는데 심지어 그 동생이 다 만들었대요. 하나 보고 울컥했다가 막 진짜 이 노래를 당장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노래는 감성, 감동 뭐 다 있네요. 멤버들이 제가 만든 곡을 잘 살려주고 무대에서도 연습한 만큼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네, 후회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난 못 알아봤지. 모습 없어 있게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떠나기 전에 품 속에서 약속했었잖아. 집안지 지어놓고 내가 기다린 대잖아. 왜 늙으면 늙었지도 아름답게 늙어서 사람 못 알아보게 해. 지구준 우리 엄마 미치도록 보고 싶어도 못 봤지. 나에게 사랑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해 그대가 나에게 자라. 그대 미소 담긴 사진에 슬픔 가는 꿈이 돼버린 그대 연체 몇 시에 오랜만에 마중 나갈게. 제가 안전한 사람 여전도 내 발자국 길에 한번 내게 다가오게 달려온 이 순간 끝에 Don't let me go and touch the sky. Don't let me go and touch the sky. 꿈꿔왔던 나를 위해 정신을 바쳐서 맨발로 달려왔던 3년 가족과 친구들과의 무심한 안녕 내일이 늘 불안했던 하루 살면서 날 믿으라 말했지 꼭 성공하겠다며
혼자가 아닌 다섯 명의 인생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찾아다녔지 기회를 보 들 수밖에 없었어 많은 부담과 실패를 이제는 빛을 보고 봐서 걸었지 미래를 Go Bia! Tell him! 신이 내게 물었지 너 후회하겠냐고 망설임 없이 대답해 왜 후회하겠냐고 이 무대 뒤에 남는 건 아마 성공 아님 낫고 모든 걸 걸었고 다음은 없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내가 Go! Who is that? 지금이 나의 말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런 마음이 전해진 것 같고 연습생 시절도 기억나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팀의 노래가 굉장히 울컥해요. 앞으로도 이 노래 저는 즐겨 들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엄마에게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박윤 씨? 엄마, 저 무대에 섰어요. 사랑하고요. 보고 싶어요. 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너무 있었거든요.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근데 막상 본방하고 보니까 3라운드 때 아 대박인 거예요. BR 랩부터 소름이 끼치더라고 정말. 그 친구 얘기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와 거기서부터 막 터져가지고 계속 울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운 기억밖에 없어요. 울컥했어요 진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저희 자작곡 할 때는 그래서 참았어요. 끝나고 이제 엄마 아빠를 딱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거의 울기 직전인데 바비 형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Who's Next to Win.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솔직히 기대 안 했었어요. 놨어요. 솔직한 거지. 멋지던 일은 따르자. 아, 질 수도 있겠다. 팀 너무 잘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멤버 6명이 다 한 마음이었을 거를 예상했어. 잘했다. 부럽다. 최종 우승팀 위너는 A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A팀입니다. A팀입니다. 네, A팀이 위너가 드디어 위너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이팀입니다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오늘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효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웃고 울고 했던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면서 다리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1초는 이게 진짜인가? 우리 멤버들이 오열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저도 북받치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를 막고 이렇게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붕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오는 느낌? 후련하면서 아쉽지도 않고요. 후회 없었고요. 절대로 막 슬프진 않았었어요. 형들이 데뷔해서 형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뻤어요. 진짜 승패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들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고 있는 멤버들을 봐도 뭔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눈물이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막 몸이 떨렸었어요. 온몸에 쥐가 나더라고요. 막 후련함이 가장 컸고 뭔가 행복했고 모르겠어요. 그래 아쉬움은 좀 있긴 한데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 발표 순간까지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축하한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어요. 단기간 안에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네 이렇게 모습들이 너무나 무대에서 보였었고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너무 행복했네요. 위인 프로를 하기 이전에는 연습생들과 저와의 교감 이나 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강하게 다스리는 성향이 있는데 윈 프로를 하면서 저도 애청자로, 시청자로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기뻐해야 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솔직히 떨어질 상태를 생각하니까 슬픈 마음이 더 커서 지금 역시도 좀 안타깝고 애처롭고 화이팅!
미진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데뷔.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여러 명 다 데뷔 시켜주세요! 시팀 제발 데뷔 시켜주세요! 진짜 데뷔 시켜주세요! 에디팀 기다릴게요! 나중에 꼭 데뷔해야 돼요! 미팀 데뷔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해야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도 그랬지만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대에 설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하는 거는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로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바이벌 빅뱅 때 탈락이 한 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잘 아는데 정말 떨렸을 거예요, 그 11명의 친구들이. 그 무대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응원 와 있고 우리 그 친구분들 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자기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A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B팀 친구들은 이번 기회로 더 그 여러분들 그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 꿈을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저희 트웬티원이 같이 연습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가장 많이 늘고 그때에 따라서 얼마나 가는지가 결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울 때 저도 너무 짠했는데 눈썹이 다 떼질 정도로 같이 울었어요. 파이팅하고 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울 때 데뷔했을 때 기억도 있고 그 처음 막 1위 할 때 그 눈물나는 그 날도 기억나고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기억하고 힘들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을. 이 친구들이 지금 막 오늘 막 다 끝나는 것처럼 울고 오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 3년? 5년 뒤에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 되었을까. 대단한 친구들이 될 사람들의 오늘 시작을 같이 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5년 되면 우리 다 쩔이 되는 거야. 쟤네들의 실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쟤네들의 실력은 늘지만 우린 늙어. 사실 뭐 A팀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B팀 맞아.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냐. 뭐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맞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꽃은 무조건 피는 거야. 그래. 그거를 그렇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지. YG의 신인그룹 위너 화이팅! 보이기만 하고 어 애같이 왜 그래요. 우리 오늘 진짜 축하하자. 우리가 해봤어 드디어. 사실 나는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예 체념이라고. 이 팀 준영이 되게 잘했구나. 마지막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아! 미안하다. 후회 남는 사람 있어? 나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우리가 진짜 후회하면서 내려왔으면 있었을 텐데. 잘했어. 난 후회는 없어. 연습실에서 11월 편도 준비해서. 팀 한 명도 빠짐없이 6명이 이대로 대표해주세요. 뭐 A팀이 먼저 데뷔하고 B팀이 연기 또는 뭐 멤버 구성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오늘은 팬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멤버들하고 다 정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슬픔이 클 것 같은데요. 팬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잘 좋은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있잖아. 생전 꿈에 안 나타났는데 아침 꿈에 네가 나타났어. 왜 할머니 안 왔어? 할머니. 하나. 둘이 똑같이 하네. 감사합니다. 사라집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데뷔 그리고 위너라는 타이틀 저희가 거머쥐게 됐으니까 만약에 못해버리면은 정말 B팀 친구들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계속 이런 무대에 계속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되고 좋은데 동생들을 밟고 일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슬퍼서 더 저희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현석 사장님이라는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은인을 만났고 선배 가수분들이 그만큼 회사를 좋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후배 또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지금은 위너가 이제 그냥 검정색 글씨로 위너라면은 황금색 글씨로 이제 금으로 만들어야죠 저희끼리. 이제 방송도 끝났으니까 정말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방송을 촬영하면서 계속 가곡과 즐길 거라는 건데 그냥 계속 이렇게 즐겼었으면 좋겠어요. 팀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아가지고 갈라지는 걸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 해체만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쭉 더 이 여섯 명이랑 같이 음악을 하고 싶고 서로가 나중에는 그랬었지 약간 이러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형들이 일단 이겼으니까 위너로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팀도 절대로 해체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데뷔해서 다시 형들과 무대에 같이 서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진짜 배틀이야.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미소 띈 얼굴 승인 기타를 메고 모자 비틀게 쓴 꽃말 I'm officially missing you. 하늘은 파스텔 톤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여자의 맘보단 코를 훔치며 술래 잡다가 밤새 go 내 방에 모여 radio play on 처음으로 쓴 가사에 rag on 그때부터 교복은 학생 cosplay 학교 후 바꿔 입은 티셔츠 3XL 일부러 다리를 절던 힙합 꼬마 래퍼라는 꿈의 퍼즐 맞춰가며 피스를 외쳐 내 상은 내세를 낮춰 지금의 야유